어디로 가는 것인지 따라가 봤는데 깜깜한 새벽길을 20분 넘게 걷고 걸어서 도착한 곳은 어느 놀이터. 집에는 바로 안 가시고 왜 또 여기 놀이터에 오셨어요? 운동하고 가야죠. 운동이요? 예. 지금 새벽 3시인데. 아, 주무셔야 돼. 시간이 따로 있어요. 운동하는데.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. 몇 발자국 걸음을 내딛기조차 힘겨워 보이는데. 낯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부부에겐 익숙한 일상이라고. 30분가량 조심조심 걸었을 뿐인데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.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휠체어는 곧말 없이 집으로 향한다.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진 듯 필사적으로 옆에서 보축해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. 아직도 이른 새벽. 운동을 하고 나면 혼자서는 옷도 벗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해진다고. 할머니를 자리에 눕히고 나서야 할아버지 얼굴에 피곤함이 몰려온다. 할아버지는 안 피곤하세요? 나도 피곤하지요. 뭐 멀쩡한 사람 잠자야 되는 잠 못 자고 하면 피곤하지 뭐. 그래도 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? 안 다니면 안 되니까 그렇죠. 꼭 다니, 꼭 무조건 가야 돼요. 왜요? 안 가면 동네가 시끄러운데. 할머니가 잠이 든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된다. 익숙한 손길로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. 할머니가 어디가 그렇게 불편해서 전혀. 뇌경색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파킨슨도 있고 한 가지만 치매도 힘든 있고. 병인데. 11년 전 어느 날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. 그 이후로 할아버지의 24시간은 할머니 위주로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. 모든 집안 살림은 할아버지의 몫. 그 일을 살뜰히 해내기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.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. 여전히 집안일로 분주한 할아버지. 잠에서 깬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황급히 찾는데. 나가자 나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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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고집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꺾을 수가 없다고. 매일 이렇게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? 아, 힘 안 들어. 힘 안 들어요? 예. 네. 왜요? 몸을 좋아서 해. 이만큼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. 할머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.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의 손길이 분주하다. 달아난 할머니의 입맛을 돋워줄 요량인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. 원래 예전에도 집안일 하셨어요? 아니요. 전혀 안 하셨어요? 예. 지금은 반찬 잘 남기실 것 같은데. 못하는 아줌마들보다 내가 낫겠네. 웬만한 주부 못지않은 솜씨로 차려진 밥상. 아픈 이후로 밥을 멀리하는 할머니 때문에 늘 걱정이다. 할머니 밥 왜 이렇게 적어요? 많이 안 먹어요, 밥을. 밥은 별로 많이 안 드시는데. 예, 그러니까 공국 사도 그러죠.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매일 새벽 할머니가 좋아하는 콩국이라도 밥 대신에 찾게 된 것이라고. 몸에 좋다는 것은 어떻게든 정성으로 먹여보지만